정말 여자들이 이제 운전 못하는 몸을 만들든지 해야지. 너 이제 기다려, 너. 엄마. 야, 이거 오늘 이거 짜증 다양하게 치밀어 오르네 이거. 아저씨,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기분 나빠? 왜 앞에서 기어가냐고? 아저씨. 여기 30km 서행 거예요. 아저씨는 운전 똑바로 하세요. 서행? 서울에서 운전을 하려면 흐름을 탈 줄 알아야지. 아저씨! 아까부터 자꾸만 짧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짧게 해볼까? 어? 짧게 해볼까? 니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어? 재수 없으려니까. 뭐 재수? 아니, 여 따라서 욕할 때는 언제고? 내려! 내려봐! 어? 독재자 밀리니까 도망가냐? 내려! 야! 저런 것들은 벽하고 덤블링해서 3단 발차기 확 하고 그냥 동시에 그냥 급속 푹 찔러가지고 지가 하는 행동 3주 동안 후회하게 해줘야 돼. 맞아. 나 혼자 있었으면 그냥 아주 억울해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제발 저 자식을 그냥 확 그냥 깨려줘야 돼. 저단 발차기. 몇 키로야? 네? 글래머러스하네. 요즘 남자애들은 마른 여자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글래머러스한 사람 좋아하거든. 얼마예요? 재수없어. 아휴, 말라비처럼 소세지 같은 짓. 주제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야, 오렌지주스 말고 포도주스를 사오라니까. 어? 케첩은? 케첩! 어? 뭔가 빼먹었다 싶더니. 어? 아이, 진짜. 야, 그건 나중에 마트 갔을 때 사오자. 안 돼. 오므라이스 했는데 케첩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 야, 이거 앞이니까 빨리 뛰어다. 빨리. 아이씨. 난 가게가 좀 그런데. 야, 그냥 네가 좀 갔다 와라. 왜? 아니, 그냥. 야, 이거 내가 다 정리해놓고 있을 테니까 네가 좀 갔다 와. 어? 아, 너 짜증나, 진짜. 아니, 아주 내가 다 하고. 알았어. 행사 다 끝나고 도착할라 그래. 얼른 와. 예, 예. 혼자 사나 봐? 아니야, 친구랑요. 남자? 아, 왜 아니야? 난 또. 아, 그럼 밤에 심심하겠다. 심심하면 저런 것도 좀 보고 그래. 4,800원. 어, 왔다? 야, 너는 케첩 사러 갔더니 케첩을 만들어 갖고 왔냐? 아, 그럴 일이 있었어! 에이씨. 누가 편의점 주신 좀 이상한 것 같아. 괜히 꺼지되는 것 같고. 너한테도 그랬어? 너한테도 그랬어? 오, 그 변태네 그거? 어, 기분 나빠. 아, 소름끼쳐. 아, 소름끼쳐. 아, 소름끼쳐. 오빠 가서 그 놈 좀 혼내줘. 뭐 그런 더러운 자식이 다 있어. 야, 그런 놈을 상대를 하지 마. 너 케찹 먹다가 케찹 묻혀봐. 입에 묻힌 사람 욕하지 케찹을 욕하겠냐고. 너 그런 거 자꾸 상대하면 너만 우스워져. 아니, 그럼 그냥 참아. 그런 소리 들으면 하루 종일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알아? 그냥 거기를 가지마. 상대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열받아갖고 또 거기 가서 그런 조업 해봐. 너 신문화만 나고 일만 커진다니까. 야, 빨리 케첩 뿌려. 에이, 자식. 여기다 뿌려, 여기다가. 다 먹어? 남긴 죽어? 다 먹어, 다 먹어. 바쁘세요. 참, 젊은 것들이 봉사 없네. 그거 그냥 판판이 놀고 있는데. 아, 어른이 돼가지고, 응?
한마디 하는 거 당연하지. 왜 죄 나를 말려? 어휴 참.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나? 젊은 것들 그냥 눈치나 봐야 되고 말이야. 이러고 살아 뭐래? 안 그래 사돈? 응? 아 얼른 못 와! 예! 그래 나는 식구들한테라도 그래 큰소리하고 치고 살지.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고 사는 사돈 총각 앞에서 내가 이러면은 안 되지. 사돈 같은 사람도 있는데. 죄송해요. 어우, 웬 술을 이렇게 많이 사? 친구들이랑 마시려고요. 그럼 혼자 살아? 아니요. 할머니, 이모 할머니들, 아빠, 삼촌 다 같이 살아요. 아, 그래? 예. 네. 아, 근데 키가 얼마쯤인데? 왜요? 한 164쯤? 키는 별로 안 큰데 몸매가 끝내준다. 글래머러스해. 아, 아저씨도 참. 자, 12,000원. 예. 알겠습니다. 잔돈. 야, 너 이거 요 앞에 편의점에서 샀지? 응. 야, 그 아저씨가 이상한 짓 안 하디? 응. 너네한테도 그랬니? 응. 처음에는 혼자 사냐고 묻더니 그거 완전 상습범이구만.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고 글래머라고. 봐! 아무한테나 다 그러잖아. 아, 나 진짜. 아니, 그리고 봉투에다가 뭐 담다가 슬쩍 손도 대고. 그래, 우리한테 다 그랬다니까. 막 완전 유기한 눈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막 야한 잡지 뭐라고 그러고. 아, 살펴 그런 놈이 우리 집 앞에 딱 편의점이냐? 아유, 그런 놈들이 진짜 저질이야. 어? 딱히 화내기 뭐할 만큼만 수작거리고 집어서 뭐라고 하면 어? 우리 보고 예민하다고 지들이 또 날리고. 어, 그 느끼한 눈에다가 그냥 양쪽으로 패스를 딱 붙여가지고 확 펴버려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멘트 달리는 그 입고 그냥 가위로 확 오려내고. 아무데나 갖다 대는 그 손 그냥 다리미로 확 다려와야 돼. 그렇게 당할 놈들 많지. 맞아. 일 때문에 불러놓고 말이야. 괜히 술이나 마시자 그러고 싫다고 그러면 그냥 딴 사람 죽겠다고 협박하는 파렴치한 놈들. 그 온갖 음담 패스 다 하면서 지들이 진짜 웃기는 줄 아는 놈들 있잖아. 여직원들 옷 입은 거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 많이 하는 놈들 그냥 확. 온몸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다이너마이트를 칭칭 감아놓는 거야. 그래서 지저분한 벌은 나 올라 치면은 그냥 함께. 아이고. 아이 왜 또 한숨을 벗삼아서 청승이냐? 미영이 요 야속한 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네. 미영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평생을 미영이 아버지 기다리며 살고 지금은 미영이 기다리며 살고. 언니 뭔 팔자가 이로? 네 팔자가 어때서? 사돈을 봐라. 너 기다릴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에휴, 저 사돈 총각 그냥 세상 천지에 피붙이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기다릴 사람도 생각할 사람도 없어. 그렇긴 하지요. 사돈 같은 사람도 사는데.